제가 저쪽에서 나올 줄 아셨죠? 저도 보통 오늘은 이렇게 무대가 가까이 있고 천국이 가까이 있다고 일반적으로 생각 안 하고 제가 나온 순간에 여러분들이 얼마나 그 가까이 있는지 저도 이렇게 떨리는 가슴으로 나왔고 여러분들은 조금 전에 김준현 교수님이 피아노 치실 때 그 숨소리를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가까이서 연주자의 그 숨소리를 듣고 하시니까 참 좋지 않았어요? 좋으면서도 떨리면서도 그러면서 뭔가 서로 이렇게 소통하는 것 같은 느낌. 가까이서 멀리 떨어져 있지 않고 무대와 청중의 그 계단 없이 층 없이 가까이 있는 이런 무대가 우리를 서로 이렇게 소통하게 하는 좋은 자리인 것 같아서 기쁜 마음 나왔지만 또 떨리기도 합니다. 근데 제 제자들은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 제자들 앞에서 노래할 때가 제일 떨리는데 저는 여러분 만나서 반갑고요. 제가 오늘 부를 노래는 세 곡인데요. 하나는 베이토펜이 작곡한 가곡, 독일 가곡 하나예요. 첫 번째 곡의 제목이 아델라이드인데 아델라이드는 원래는 꽃 이름이에요. 스위스 알프스 지방에 피는 야생화인데 꽃인데 귀엽고 깜찍한 그런 꽃인데 유럽에서는 그런 예쁜 여자한테 이름을 많이 붙여 아델라이드라는 이름을 붙여 독일에서는 아델하이드 뭐 이렇게 붙이기도 하고 아델라이드 근데 아델라이드라는 꽃 이름이면서 또 예쁜 여자 이름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노래하는 동안에 제가 아델라이드를 몇 번이나 부르는지 한번 세보세요. 아델라이드가 계속 나와. 아델라이드가 스위스 그 산에 쌓여있는 눈빛에서도 아델라이드가 나오고 호수의 맑은 물 속에도 아델라이드가 있고 저녁 해가 지는 그 하늘에도 아델라이드가 있고 계속 아델라이드가 계속 있어요. 사랑하는 연인 아델라이드의 모습이 눈을 돌리는 데마다 있어요. 그래서 베토벤은 작곡하면서 여기 산을 보면 산에 아델라이드가 있고 물에 아델라이드가 있고 하늘에 아델라이드가 있고 구름소리 그리고 자기가 죽어서 무덤 위에 필꽃마저도 아델라이드라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 시인의 시를 노래 속에 담았어요. 아델라이드는 정말 사랑하는 여인의 이름입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고 두 번째는 박영주 선생님이 작곡하신 마을, 소치는 목동, 소녀, 풋풋한 무슨 뭔가 느껴지는 그런 곡이고요. 세 번째 곡은 그 프랑스의 작곡가 비제가 작곡한 오페라 카르멘이라는 카르멘에 나오는 서곡을 먼저 피아노가 들려줄 것이고 그 오페라에 나오는 주인공이 이제 여러 사람이 있는데 그 역시 여기도 삼각관계가 있는데 아주 아름다운 그 매력적인 여인 카르멘과 카르멘을 첫눈에 보는 순간에 반해서 마음을 뺏겨버린 군인 호세 그리고 멋진 투우사가 나와요. 그래서 투우사 이 삼각관계 속에서 이 벌어지는 사랑의 갈등이 있는데 제가 부를 장면은 처음에 카르멘이 그 소동을 피우고 사람들하고 소동을 피우고 다 이제 다 잡혀왔는데 호세가 카르멘을 보고 카르멘을 놓아준으로 인해갖고 호세는 감옥에 가게 되는데 그때 카르멘이 호세 가슴에다가 이렇게 가슴에 이렇게 뭐라 그럴까 찡하게 뭔가 던져놓고 가는 게 꽃 한 송이를 던져놓고 가는데 오늘 누군가가 저에게 꽃을 한 송이 던져놓고 갈 거예요. 그 꽃을 갖고 감옥에서도 그 꽃을 보면서 카르멘을 생각하는 호세가 부르는 노래 꽃 노래라고 보통 부르는데 그 오페라에 나오는 아리아예요. 그 아리아를 여러분께 전해드릴 텐데요. 노래들이 다 그렇지만 사랑을 느끼고 사랑스럽고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 담겨있는 노래인데 여러분과 저하고 서로 이렇게 가까이서 소통하면서 사랑하는 그런 눈빛을 주고받으면서 노래를 해보겠습니다.
Deutlich schimmert auf jeder Burg.